반갑습니다. 스정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. 베르드라는 향수 브랜드의 내추럴 오가닉 라인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솔직하게 처음에 이 내추럴 오가닉 퍼퓸이라길래 뭐 그래 많이 다른가 싶었거든요. 왜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오가닉, 유기농, 내추럴이란 키워드는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보였었잖아요. 뭐 유기농 계란, 내추럴 와인, 뭐 오가닉 코튼 등등등 뭐 그냥 흔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잘 못 느꼈었는데 제가 이번 향수편을 준비하면서 아 이래서 오가닉이구나 아 내가 좀 무지했구나 아 이런 게 엄청 까다로운 거였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요즘엔요 내추럴 오가닉 이쪽으로 관심이 확 가긴 하더라고요. 네, 처음에 베르드 측에서 이 향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딱 맡았을 때 정말 좀 다른 향수들과 느낌이 좀 다르네 싶은가 동시에 아 진짜 찐으로 내추럴 오가닉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네 라는 여러가지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이거 무조건 한 달 넘게 뿌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지난 1월 말쯤부터 지금까지 테스팅을 정말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베르드 향수들을 보면요 코스모스 오가닉이라는 마크 그리고 에코서트 코스모스 마크를 달고 있어요. 이거 뭔가 하고 좀 찾아봤다가 이런 마크 하나하나 달기가 진짜 어렵구나 싶더라고요. 뭐 세세한 건 뭐 차치하더라도 이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요 모든 원료에 대한 그 검토, 바틀, 상자, 부자재, 유통 등등등 정말 깐깐하고 철저한 검토를 하더라고요. 이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자랑스럽게 마크를 단 제품이니까 내추럴 오가닉이라는 데 진심이구나 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. 자 향수 뿌리면서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. 첫 번째는요 바로 버베나 앤 클레멘타인 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버베나라는 식물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 버베나 잎을 살짝 만지면요 그 정말 그 상큼한 향기가 기분을 막 고양시켜 주는데 딱 이 향수가 그렇습니다. 딱 한번 뿌려보면 딱 뿌리자마자 이 즉각적으로 기분을 업시켜 주네요. 상큼 프레쉬 뭐 이쪽 느낌 좋아하시면요 진짜 꼭 한번 뿌려 보셔야 합니다. 아 그리고 클레멘타인이라는 귤 종류가 노트로 쓰여 있던데 이 클레멘타인이요 만다린이랑 스윗 오렌지랑 교잡종 시킨 겁니다. 이 친구가 주는 그 살짝의 달콤함이요 버베나의 그 짜릿한 상큼함을 막 뚫고 서서히 올라와요. 하지만 그 단맛이 강하고 진하지 않아서 전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뒷받침하는 그 가볍고 상큼한 레몬 꽃까지 합세해서 산뜻하게 레몬 빛깔 달달함과 프레쉬함을 선사하는 듯 느껴지더라고요. 향기가 전반적으로 정말 순하게 다가온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. 하지만 이런 시트러스 쪽 향료들이 메인인데다가 거기에 내추럴 오가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퍼포먼스가 짧긴 합니다. 인위적으로 지속력과 발향력을 배가시키는 것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정말 순하고 산뜻하게 느껴지지만 지속 발향은 아쉽긴 하네요. 그래서 저는요 옷에도 한 대여섯 방씩 뿌리면서 향기를 즐겨봤었는데 몸에 뿌린 것보다는 좀 더 지속되긴 했었어요. 그리고 향기 자체가 그 특히 여름에 정말 쓰기 좋은 스타일인데 올 여름 들고 다니면서 팍팍팍팍 써볼 요량입니다. 네, 버베나 앤 클레멘타인 향수 상큼 그리고 업리프팅 하는 향기 좋아하신다면요 추천드리고 싶네요. 자, 두 번째로는요 바로 플로르드 자스민 앤 아망디에라는 향수 입니다. 네, 자스민 꽃 그리고 아몬드 나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네요. 노트를 살펴보자면요 스윗 아몬드 자스민 그리고 머스크입니다. 자 표시된 노트들 중에서 스윗 아몬드 노트라는 게 향기적으로 가장 잘 다가오던데 이 노트가 말이죠 향수에 꽤 많이 쓰이거든요. 아몬드기 때문에 너티한 그 느낌도 주긴 하지만 메인 향기로는요 뭐 체리나 복숭아나 살구 같은 그런 그 달달한 과일 향기를 가지고 있는 향료예요. 예를 들어 리큐르 중에 우리 그 아마르또라고 있습니다. 이거 비터 아몬드를 증류해서 만드는데 이 아몬드 안에 그 벤자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체리 같은 향기를 연상시켜 주거든요. 이 느낌처럼 플레르드 자스민 아망디에 이 향수에서는 아몬드 노트를 통해서 살짝 달콤한 체리나 복숭아 같은 뭐 그런 향기를 전달해 주네요. 그런데 그 단맛이 과하거나 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은은하게 깔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샴푸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
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자스비 노트가 슬슬쩍 그 달달함에 얹혀가지고 마치 그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고흐의 그림 작품처럼 그 꽃이 자스민으로 달리면 이런 느낌일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머스크 노트를 통해서 피부 위에서 은은하게 그 반짝이는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향기입니다.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 아몬드 노트에서 좀 더 강하게 체리나 복숭아 쪽 향기를 끌고 가졌더라면 어땠을까?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테스팅을 할 때도 그냥 손등에 뿌렸을 때보다 팔 안쪽에 향수를 뿌리고요. 옷 소매를 내리고 따뜻하게 놔둬보니까 그 달콤 프루티한 맛이 더 잘 느껴졌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전에 은은하게 잠뿌용으로 뿌리기 정말 좋았고요. 바로 뿌렸을 때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 한 30분 정도 뒤에 깔리는 잔향감이 훨씬 좋게 느껴졌던 향수였습니다. 네, 세 번째는요, 바로 플레르드 TRN 일랑이라는 향수입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 열대지방 꽃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. 대표적인 열대지방 꽃인 TRN 꽃과 일랑일랑이 이 향수의 이름이라서 와 이거 이름만 봤을 때 완전 내 거네 싶었어요. 어쨌든 이 향수는 TRN 꽃이라는 게 쓰여 있는데 그게 이제 타이티안 가드니아라고도 부르거든요. 스윗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. 그런데 열대지방 꽃향기답게 꽤 무게감을 겸비하고 있어요. 뭐 투베로즈나 가드니아처럼 살짝 크리미함도 있는 꽃이고요. 꽃이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쁜 꽃향기겠네 하시면 안 되는 꽃이고요. 또 일랑일랑 역시 대표적인 트로피컬 플라워 이국적인 꽃향기인데 좀 그린한 면도 있고 크리미하기도 한 꽃향기입니다. 그런데도 동시에 스파이시하다고 해야 하나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향기예요. 어쨌든 이 두 가지 꽃향기가 화사하고 이쁜 꽃향기가 절대 아니라서 시향을 먼저 권해드린 겁니다. 네, 어쨌든 저에게 이 향수는 마치 그 저기 동남아 어디 가면 느껴지는 그 따스한 공기를 대번에 연상시켜주면서 무거운 공기 속 살짝 버터리한 꽃향기의 느낌으로도 다가오더라고요. 거기에 약간 스파이시 발사믹한 느낌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이국적인 향기를 좋아하신다면 뭐 가셔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시향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후반부에는 샌다르드 노트가 주는 그 살짝의 파우더리한 우디한 맛을 앞서 있던 꽃향기들과 섞어 나가면서 은은하게 향기가 마무리되는 스타일이네요. 자,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, 바로 플레르드 도랑제 앤 베르가못이라는 향수입니다. 베르가못과 오렌지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이름 정확하게 느껴지네요. 초반부 이 베르가못이 상큼하게 프레쉬함을 전달해 주고요. 서서히 약간의 달달함이 뒤이어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부드럽습니다. 크리미하다는 게 아니라 크림처럼 부드럽다고 할까요? 흡사 로션을 바른 듯 부드럽게 피부에 그 베르가못과 오렌지꽃 향기를 펴 바른 듯해서 참 좋았습니다. 특히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의 베르가못이 주는 이 향긋함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네롤리와 오렌지꽃 향이까지 거슬리는 부분 하나 없이 쓰기 편하고 향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 이거 네 가지 중에서 향기가 가장 마음에 들지만 지속력과 발향력이 가장 낮게 다가옵니다. 오가닉 향수가 주는 질감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지속력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. 아까 전에 그 버베나 향수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프레쉬함과 신선함은 좋지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퍼포먼스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향수랑 레이어링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팡팡 뿌리는 용으로 써야 할 듯 하네요. 오렌지류가 주는 그 상큼하지만 진한 단맛이 없는 향수기 때문에 깔끔하고 신선한 향기를 찾으신 분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 뿌릴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요. 이거 온몸에 도포할 만하다고 생각되니까 한여름용으로 손색 없다 생각도 듭니다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베르드 오가닉 라인 향수들 네 가지 이야기해 봤습니다. 재밌는 건 말이죠. 이 향수들을 뿌려보시면요.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셨던, 편하게 쓰셨던 그런 향수들과는요. 확실히 다른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. 향수에 쓰이는 알코올 자체도요. 유기농 천연 알코올을 뿐더러 인위적으로 그 지속력과 발향력을 배가시켜주는 막 그런 물질들도 배제가 된 향수거든요.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은요, 뭐 지속력과 발향력이 만족스럽지 못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분은요, 그래 유기농의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의 향수구나라고 하면서 이 향수들 또 정말 편하게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
됩니다. 네, 여러분들 이거 올리브영 가시면요 시향 찾기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. 가셔가지고요 꼭 한번 시향해 보시고요 한 네다섯 방씩 몸에 뿌려 보시면서 향기 느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 영상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상 쓴 선생님이었습니다.